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니까 나보다는 앞서 나와야 되겠죠. 상의 자리에. 어머니니까. 근데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데 음이 양을 도와줄 때가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음이 음을 도와줄 때가. 음이잖아. 그럼 편인의 기운이 확실히 나더라.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또 토생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 팔자가? 좋습니다.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주를 보고선 우리는 기가 막힌 사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선 정사의 기운을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은 ADHD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목, 목, 목에 전부 다 화, 대단히 신강한 사주예요. 근데 나갈 기운이 식신으로 있더라.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인데 수극화, 정평관이 옆 뭉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뿌리를 내린 식신, 평관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한 직업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어? 대단히 목, 목, 목에 목, 목, 목 오행의 화에 인성을 낳죠. 학교로 딱 들어가잖아요. 학교 정화는 뭐예요? 새 치지배배 치지배배 떠드는 거잖아. 입으로다가 떠드는데 요건 입이고 요건 혀잖아요. 요건 혀고 입이니까 학교에 요거 나이 생해주는 데가 인성이야. 내가 노는 터에 가가지고 인성을 받도록 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해, 사에, 나라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갔다 와서 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짱인 사람들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은 편인격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연구해서 연관 결과를 내뱉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자기 격대로 살아. 그런데 봤더니 이 집 엄마가 너는 가난하게 살만 안 된다. 너는 반드시 너는 돈 벌어야 된다. 교수는 된다. 어떤 교수예요? 그렇죠? 짝짝꿍 와이르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격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인격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신다면, 정인은 나를 생각하는데 음양이 틀리더라. 오행도 물론 틀리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인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요거는 편인이 통찰 심리라고 한다면 정인격은 인식 사고 심리가 많다 이거야. 사고 심리가. 그래서 우리가 편인과 정인을 사고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인은 인식 심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람 자체가 대단히 안정지향적이고요. 우리가 그저 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충청도 사람들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양반의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인격은 느려 사람이. 정관격은 어떻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그랬죠. 게으른 것하고 느린 것하고는 틀려요. 이 사람들은 느려.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식주가 안정적이고 유효하다 그래요. 정인격 논 사람들은 주로 대학교에 많아요. 교수급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고요. 정인격을 논 사람들은 되게 삶 자체를 안정지향적으로 천천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반격이 많고 이 정인격을 놓으면 사람이 첫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는 심리도 많고 멘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왜 어머니의 마음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일주에 선생님 사주에 정인격이 많더라. 그 다음에 성직자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인격이 많아. 사람을 살리는 직업 쪽에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정인격을 낳았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은 반듯하고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근데 정인도 많다고 한다면 어디로 간다? 편으로 가더라. 편으로 가면 아주 외골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요. 이런 얘기예요. 갑자 일주가 임자를 놓게 되면 전부 다 정편에 뭐로 돼 있나요? 정편에 편인으로 가 있죠. 그러면 소행강 때문에 제가 얘기하라 그랬잖아. 소행강 때문에 쫙 그 띠가 홍수가 지면은 나무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딱 홍수가 끝나고 나면 하얀 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듯이 많아도 많아도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물속에 둥둥 떠내려가는 범선인 거예요.
이것저것 없이 정처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팔자들.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목이었다고 보시자고요. 어쩔 수 없는 인성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엄마의 자애로움이 사랑이 아이를 망친 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정인격도 정인이 하나 반듯하게 있으면 좋은데 정인의 표현